알록달록 예쁜 색깔로 물든 늦가을의 정취가 흠뻑 느껴지는 이곳은 인천광역시의 부평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부평이 요즘에는 아주 핫한 동네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구석구석 부평의 숨겨진 매력 속으로 빠져보실까요? 이곳은 부평의 청천동, 도심 속에 이런 산길이 있다니요.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심에서 이런 단층 건물 보기 힘듭니다. 80, 90년대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와, 마치 80년대, 90년대로 순간이동을 해서 온 기분이 드는데요. 지금 이곳이 2022년에 인천광역시 한복판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과연 뭐라는 곳일까요?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곳은 카페, 식사가 가능한 레스토랑이기도 합니다. 외관은 복고풍으로 예스러운데 실내는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어요. 부평 시민들 사이에선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다네요. 지금 안에 공간이 굉장히 아늑하고 포근하고 예쁘거든요. 근데 딱 봐도 아, 금방 지어진 건물은 아니구나 싶은데 얼마나 됐을까요? 저희 건물은 한 80년 정도 됐어요. 80년? 네네. 그러면 뭐 이렇게 가문 대대로 한 3대, 4대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중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 고아들을 모아서 이제 기술을 가르치던 금성기술학교라는 상업학교였습니다. 이곳은 과거 고아나 혼혈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던 학교였습니다.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어 지역 특성상 혼혈아가 많았다는데요. 생계가 막막했던 혼혈아들을 위한 배려가 있었던 공간이죠. 그 후 아날로그 감성과 역사를 품은 이색적인 공간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요즘엔 느낄 수 없는 분위기가 있죠. 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공간의 매력이 있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이 빨간 벽돌이 너무 눈에 띄어요. 벽돌도 굉장히 오래됐죠? 네, 네. 저희가 러시아 예전에 공사관에서 이제 벽돌을 허물 때 그때 가져온 건데 100년 가까이 된 역사가 있어요. 아관 박치는 거 그럴 때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다 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 싶을 정도로 오래된 것 같은데 이런 소품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해 오신 거예요? 금성기술학교에서 이제 당시 퇴거할 때 그 네. 있던 소품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잘하셨네요. 누군가에게는 향수를 선사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그 당시 감성을 느끼게 하는 마법의 공간. 깊어가는 이 가을과 잘 어울리지 않나요? 와. 이곳은 캠프마켓이 있던 자리입니다. 미군 부대. 네. 제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큰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을 하고 클럽도 많았던 곳이죠. 맞아요. 예. 캠프마켓은 주한미군의 복합단지였던 에컴 도시의 일부인데요. 과거 용산보다 더 큰 미군 기지가 이곳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상업과 클럽이 발전하고 가수와 수많은 음악가, 예술가들은 미8군 무대에 서기 위해 부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배호, 한명숙 등 당대 인기 있었던 가수들도 부평에서 활동을 했었다고 하네요. 아, 이 공간이 캠프마켓은 주한미군의 복합단지 이름인데요. 지금 이곳의 이름도 캠프마켓이거든요.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요즘도 무명의 젊은 음악가들이 이곳 무대에 오릅니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춘의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중장년의 아이돌이죠. 임영웅 씨도 무명 시절 이곳에 자주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노래 참 잘해요. 와, 제가 지금 안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소품들 하나하나도 너무 예쁘고요. 지금 이쪽만 봐도 카세트 테이프가 있고요. 네. 저 안에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제 자랑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와. 실제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한 2,700장 정도 됩니다. 2,700장? 네, 네. 수많은 음반 중에 골라서 음악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우와! 직접 고르셨죠, 이거? 네. 아니,
사실 이런 옛날 음악 들으면 나팔 바지 입고 네. 머리 이렇게 탁 빗고 네. 디스코장 좀 다니고 롤러 스케이트장도 좀 다녔던 기억도 많이 나시잖아요. 그리고 또 DJ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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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처음 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다른 곳보다 힙한 느낌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오기에도 힙한 곳?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드님하고 같이 이런 곳에 오면 기분이 어떠세요? 옛 것을 뭐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 내부적으로 이제 소통이 된다는 의미, 생각에 자주 이런 곳이 좋은 아버지시니까. 네, 참 보기 좋았어요. 1974년에 문을 연 후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다방과 한때 클럽이 즐비했던 골목엔 이제 공방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골목을 찾고 있는 거죠. 인천의 힙한 동네로 소문난 부평, 부동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천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부평을 둘러봤는데요. 부평을 찾는 분들의 발걸음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그 현장을 가보실까요? 부평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사람이 엄청 많은데요? 상담받는 고객들이 참 많더라고요. 계속 상담이 이어지는 거 보니까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와, 정말 이 안에 사람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이곳은요. 내년 10월에 입주하게 되는 5,050세대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하는 홍보관입니다. 아, 5,050세대면 굉장히 와. 큰 규모인 것 같은데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잡히질 않아요. 네, 네. 5,000세대 이상인 단지 잘 못 보셨을 텐데요. 5,000세대가 넘는 단지는 단 12곳밖에 없고요. 0.1%에 해당하는 그리고 인천에서는 세 번째 가장 큰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뭐 경기도 너무 어렵고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상가에 뭔가를 투자한다는 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5,050세대 단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고정 수요가 있고요. 최근에 청천 1구역, 2구역, 상곡동 재개발 정비 사업까지 진행이 되면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정주 여건이나 아니면 입주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만 들어서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설지 감이 잘 잡히질 않아요.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다양한 평수의 여러 가지 상가 건물에 대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굉장히 상가가 깔끔하고 또 세련되고 멋져 보여요.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오면 굳이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나 전면으로 다 도로를 보고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의 광고성 또한 굉장히 높은 곳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홍보관 오픈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상가가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지금 뭔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고 계시는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노후 대비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대규모 단지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해서 일단 상품을 좀 상담받고자 일단 방문해보게 되었어요. 여기가 지금 부평이잖아요. 부평에 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지금 김포 풍무동에 살고 있기는 한데요. 부평이 재개발 신도시급으로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해서 네, 조금하게 살펴보고 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와서 방문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상가랑 비교를 하셨을 때 뭐 분양가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어때요? 네, 근데 지금 상담을 받아보니까 분양가도 인근 시세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처음에 방문하기 이전 또 제가 조사하기 이전보다 와서 직접 받아보니까 이 단지에 대한 메리트가 더 많이 느껴지고 또 여기에 또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높아질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직접 투자해야겠다 하고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좀 투자를 해볼까? 상담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요. 우리가 또 투자에 앞서서는 꼼꼼한 팩트체크가 필요하잖아요.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실제 대단위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5,050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공사 현장 앞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서 계시는 곳에서부터 입구까지가 총 길이 580m에 달하는 굉장히 큰 대단지이고요.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라면 거의 뭐 대형 쇼핑몰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업종은 물론 여기 주변의 배우수를 모두 흡수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핫한 곳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투자자들한테 실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유의점이 있다면요? 네, 상가를 투자하실 때는 안전성과 수익성 이 두 가지를 꼭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단지의 고정 수요와 주변의 개발을 통한 배후 수요가 충분한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또 하나의 수익성은 어느 곳이 좋은지 가장 빠르게 선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트로 인기에 힘입어 새로운 핫플로 자리 잡은 부평. 사람들의 눈길,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라면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앞으로 더 좋아질 부평을 기대해봅니다.